아, 지금 또, 갑자기 하나 생각났는데, 로링크. 발이 안 닿는다고 해서 로링크를 장착해서 오토바이를 닥스문트처럼 낮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앞뒤 쇼바 밸런스 제대로 안 맞춰주시면은, 오토바이 지오메트리 엉망이 돼서 코너 제대로 타지 못하는 직발 오토바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뽀삐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터사이클의 지오메트리는 가변적입니다. 서스펜션의 작동에 따라서 지오메트리가 가변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체인이 늘어나면 체인 유격 조정을 하죠. 그때 스윙하며 보시게 되면은 휠 엑슬 위치가 앞뒤로 조정이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당겼을 때는 그만큼 휠베이스가 짧아지고, 그리고 체인이 많이 늘어나서 늘어날 때까지 늘어나는 경우에 최대한 뒤로 밀면은 그만큼 휠베이스가 늘어나죠. 보통 그 길이는 한 2에서 3cm 정도가 될 겁니다. 실제로 모터사이클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코너링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 영상은 사실 MotoGP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바이크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만 추려서 제가 뭐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나 모터사이클, 우리가 타고 있는 모터사이클 운영에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화면에 표시되더라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두 가지 모터사이클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휠베이스가 긴 쪽이 움직임에 있어서는 안정적입니다. 휠베이스가 짧은 쪽이 보다 더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연속 코너에 접어들면은 어프로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음 코너에 바로 대응할 수가 있죠. 근데 휠베이스가 긴 경우에 보시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둔합니다. 안정성을 가지는 대신에 코너 중에서의 어프로치가 좀 많이 둔해서 한 템포, 반 템포 정도씩 늦게 따라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고개, 산, 제가 있는 대구 쪽을 이야기하자면은 한티제 803 자동차 극장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생각보다 작은 코너들이 많습니다. 리터급 바이크들 허덕허덕거리는데 커터나 그보다 작은 오토바이들이 그쪽에서는 훨씬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힐클라인 부분에서는 출력 차이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아서 다운힐에서는 뭐 리터급의 조상님이고 뭐고 솔직히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휠베이스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모터사이클의 코너링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윙암은 튼튼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변형,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지는 재료로 제작이 되고 변형이 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제작이 됩니다. 탄성이 발생하고 그 탄성이 발생할 때 외부에서 적용되는 모멘트들 있죠. 요잉, 토잉, 피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력에서 들어오는 모멘트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터사이클 차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스펜션한테 완충되기 전에 스윙암에서 또 걸러줍니다. 타이어에서도 어느 정도 걸러주겠지만 스윙암 또한 금속이라서 그대로 그 힘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변형을 가지면서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상쇄시킵니다. 휠베이스를 길게 했을 때 모터사이클의 작용점, 이 부분이 모터사이클 프레임 부분이고 여기가 스윙암이 딱 잡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끝부분이 뒤에 엑슬 부분이 뒷바퀴 엑슬. 뒷바퀴 엑셀 부분이 차체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변형이 적습니다. 근데 멀리 있으면은 쉽게 구부러지죠. 낭창낭창하다는.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낭창낭창한지 알수 없어요. 근데 공학적 시뮬레이터에서 돌려서 보면은 센서들을 붙여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휘었다가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형들이 존재합니다. 그 변형들이 모터사이클의 운동성에 영향을 끼칠 만한 외력들을 어느 정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1차로 타이어, 2차로 스윙암, 3차로 서스펜션이 되겠죠. 휠베이스를 길게 했을 때는 그렇게 흡수하는 부분이 많아서 타이어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형상이 덜 뭉개집니다. 타이어가 노면과 닿아서 타이어에 스트레스가 덜 가해집니다. 타이어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는 막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밀려요. 이런 식으로 막 뭉개지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휠베이스가 짧을 때, 바퀴가 스윙암에 걸려있는 바퀴가 차체에 가까울 때 유연성이 적죠. 당연히 적용점이 가까워지니까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는 거의 변형이 적습니다. 없어요, 거의. 그만큼 타이어의 하중이 다이렉트로 전달돼. 완충 중간에 스윙하면서 걸러주지 못하는 그런 외력들이 타이어에 바로 전달되니까 타이어 스트레스를 받고 타이어의 이상 마모, 조기 마모 이런 것들을 불러오게 돼. 휠베이스를 짧게 했을 때는 노면 추정성이 우수하고 내가 딱 앉았을 때 엉덩이로 이거 지금
놓으면 상태가 좀 안 좋네, 요철이 있네, 어쩌네, 뭐 이런 거를 엉덩이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미세한 진동 같은 것들 있잖아요. 탱탱한 주행감은 유연성이 적은 휠베이스의 최대한 가깝게 있는 쪽이고, 뭉퉁뭉퉁 두리뭉실한 느낌은 휠베이스를 먼 쪽. 여기서 이야기 드릴 거는 체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체인을 교체를 안 하고 계속 타다 보면 체인이 언제까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체인이 터집니다, 결국은. 근데 터지기 이전에 거리를 조정해서 타다 보면 어느샌가 작년에는 오토바이가 이렇게 코너에서 막 둔하지 않은데 오토바이 뭔가 좀 움직임이 둔해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이 둔해진 건 타이어 공기압과 그리고 휠베이스입니다. 요즘 대부분 오토바이 보면은 각 앞뒤 쇼바들이 지금 뭐 리터급 레플리카들은 기본입니다만 뭐 리바운드, 콤프, 댐핑, 뭐 스프링, 프리로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자기 체중과 라이더의 상황에 따라서 모터사이클을 내한테 맞춰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라이더들이 제대로 내한테 맞추질 못해요. 선수들께서는 비용을 얼마씩 지불하고 제대로 세팅해 주시는 분한테 가서 자기의 체중과 뭐 성향 뭐 이런 세팅들을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이제 클리크 조정해가지고 세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레이서들이 아니고 일반 라이더입니다. 공도에서도 촉 세팅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은 내 자신한테 맞지 않은 상태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세팅은 클리크 이빨 쫄아가지고 두 바퀴 반 뭐 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에도 조차 자기 체중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조정 맞춰서 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라이더들은 그 뭐야? 이거죠. 아 오토바이 막 쇼바 와이드 딱딱하노, 오토바이 왜 이래 높노, 발이 안 닿는다. 아 지금 또 갑자기 하나 생각났는데 로링크, 발이 안 닿는다고 해서 로링크를 장착해서 오토바이를 닥스문트처럼 낮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앞뒤 쇼바 밸런스 제대로 안 맞춰주시면은 오토바이 지오메트리 엉망이 돼서 코너 제대로 타지 못하는 직발 오토바이 됩니다. 자 일단은 앞 쇼바 스프링이 딱딱했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앞으로 쏠림이 적습니다. 그만큼 쇼바 안에 있는 스프링이 받쳐줘요, 그거를. 댐퍼의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앞에 타이어에 가해지는 하중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빠른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타이어의 스트레스와 타이어의 붕괴가 빨라지면 타이어의 과열, 이상마모가 발생되게 됩니다. 타이어 못 써요. 프론트 스프링을 부드러운 걸로 했을 때, 브레이킹 했을 때 앞으로 많이 쏠리죠. 심지어 잭나이프 될 것 같은 정도로 무른 경우도 있어요. 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쇼기까지 먹는데 그걸 바텀아웃이라고 하는데 쇼기 쿡 칩니다. 그러면은 더 쇼바가 최대한 들어갔으니까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완충해줄 공간이 없어서 그럼 뭐냐? 쇼바가 아니고 쇠몽둥이 짝대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있던 충격들이 타이어에 고스란히 들어가요. 쇼 기능을 상실하는 거. 스프링이 디쇼 또한 스프링이 너무 딱딱하면은 하중과 스트레스가 디타이어에 바로 가중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한 타이어의 이상마모와 타이어의 변형이 초래됩니다. 디숏 스프링이 부드러운 경우 뒤가 주저앉습니다. 하중이 모터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뒤가 주저앉고 앞이 들려있는 상태가 되면은 감속할 때는 그렇게 막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가속할 때 앞이 쉽게 떠요. 앞이 쉽게 들리려고 하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속하더라도 와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핸들 드르르 털리는 거 있죠. 이게 쉽게 와요. 그리고 과도한 타이어 마모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댐퍼, 컴프레션 리바운드를 부드럽게 했을 때 유체 흐름이 원활한 만큼 댐퍼의 움직임도 굉장히 쉽습니다. 빨리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세팅을 너무 부드럽게 했을 때 바이크의 움직임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불규칙한 타이어 마모를 불러오고요. 압축 리바운드의 그 다이얼을 하드 쪽으로 해놓은 경우에는 밸브가 그 안에 오일이 차있죠. 유체가 차있습니다. 그 유체가 밸브를 통해서 흘러지나가는 그 저항을 걸어서 이게 댐퍼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 유체 흐름에 저항을 적게 걸면은 쉽게 움직이겠죠. 밸브를 잠가서 유체 흐름을 어렵게 하면은 이 댐퍼의 피스톤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스프링에 저항이 많이 걸리겠죠. 너무 딱딱한 경우에는 노면서 올라오는 충격 바로 바이크와 타이어에 바로 전달하게, 너무 단단하면은 그 작은 요철 구간이나 이런 데 지날 때 특히 코너 돌아갈 때 뒤에 쇼바 세팅을 딱딱하게 해놓으면 뒤가 한 번씩 툭 털리면서 뒤가 바퀴가 떴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접지력을 잃습니다. 날아가기 쉬워요. 이때 그 악셀 컨트롤 잘못하면은 날아갑니다. 하이사이드로 날아가요. 시트 포지션과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트는 낮은 상태, 스텝 또한 낮은 상태, 편안한 상태가 되겠죠. 가속과 감속에 적합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스텝 위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린 앵글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스텝이 바닥에 닿아서 뱅킹 각도 린 앵글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이 못 눕겠죠. 반면에 스텝과 시트를 높게 해놓으면은 신속한 핸들링, 쉽게 이야기하면 패대기 치기 쉽죠. 오토바이 이제 코너에 패대기 치기 굉장히 수월해져. 그리고 스텝이 노면에 끄슬리지 않으니까, 노면에 닿아서 끌리지 않으니까 보다 큰 린 앵글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 근데 이게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가속과 감속에 영향 많이 받고 공기저항도 그렇고. 넘어가. 뭐 레이싱 선수할 것도 아니고. 핸들 위치가 낮은 경우 중량 배분이 앞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앞으로 막 쏠리고 그 감속이 불리하죠. 조금 겁나고 이래서 앞쪽으로 하중이 너무 많이 실리면. 핸들을 넓게 했을 때는 라이더가 피로도를 좀 적게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 공기 저항이 증가한다 만다 하는데 우리는 뭐 선수가 아니니까 공기 저항까지는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핸들 댐퍼의 저항을 줄였을 코너링인 경우에는 뭐 핸들 댐퍼가 없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핸들 털림이나 노면에 따른 충격 진동들이 핸들로 그대로 올라오니까 아 노면 상태가 어떻다 이걸 내한테 쉽게 전달해봐도 피드백하기가 쉽겠죠?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핸들 돌리고 이런 게 굉장히 편하고 수월하지만 가속할 때 프론트의 트랙션이 줄고 리어로 하중이 옮겨졌을 때는 왑을 핸들 털리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댐핑업을 세게 했을 때는 코너에서는 조향이 빡빡하고 이러니까 댐퍼가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가 이런 충격들을 흡수해주니까 그 도로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노면 상태에 대해서 댐퍼가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거의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콤파스 꼽아놓고 돌릴 때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가속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데 와블 현상, 핸들 털리는 현상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잡힙니다. 우리가 핸들 댐퍼를 쓰는 이유가 거의 이것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속했을 때 핸들 털리는 현상. 원래는 이 영상이 20분이 넘어가는 영상인데 모토GP 기에 특화된 기술들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뭐 우리한테 적용되기 쉬운 그런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자집 김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